소개하는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속초의 새로운 랜드마크 속초 아이가 오픈했다고 해서 오픈런 왔습니다. 그럼 따끈따끈한 속초 아이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3월 25일 속초 해수욕장 바로 앞에 속초 아이가 오픈했습니다. 이제 유럽 런던 아이 보러 갈 필요 없이 속초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시간을 11시로 알고 갔는데 당일에 도착하니 13시 오픈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 맞춰서 가니 12시 반부터 탈 수 있었어요. 영업시간은 아직 픽스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속초 아이 티켓 가격은 어른 12,000원, 어린이 6,000원입니다. 오픈날이었음에도 생각보다 줄은 길지 않았고 관람차가 많다 보니 금방 제 차례가 됐어요. 속초 아이 내부는 생각보다 정말 깔끔했습니다. 와, 여기 실내가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조명도 내가 껐다가 켤 수 있고 냉방 조절도 되고 여기 핸드폰 충전기도 있어요. 이거 의자도 되게 푹신푹신해요. 지금은 여기 속초 아이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큐브가 상당히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속초 아이가 속초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속초 아이를 타고 올라가는데 속초 해수욕장이 한눈에 보여요. 너무 예뻐요. 속초 아이 운영 시간은 15분 정도였는데 안에서 사진 찍고 속초 해수욕장을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린 후 바로 소독하는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방역을 지켜서 운영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고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초 아이 내부에서도 속초 해수욕장이 다 보이게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었지만 외부에서 속초 아이를 좀 더 예쁘게 찍을 수 있는 스팟이 많아 팁을 드려볼게요. 속초 아이에서 보산호박 가는 길 횡단보도에서 남기는 사진은 LA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산오바 루프탑에서도 속초아이와 인물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또 속초아이 가운데에서 왕관을 쓴 듯한 왕관샷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해수욕장엔 여러 포토존이 있는데 메인 포토존에서 한 방, 해변에 있는 프레임에서 한 방도 꼭 남겨오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찍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속초아이가 오픈해서 그런지 주변엔 군것질거리할 노점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오픈하자마자 소식 알려드리기 위해 오픈런 다녀온 속초아이, 예쁜 사진도 남길 수 있고 속초해수욕장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정말 랜드마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핫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핫한 장소로 찾아올게요. 안녕!